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 이야기예요. 자, 동화 이야기를 잘 듣고 그 보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어느 마을에 부지런한 농사꾼이 살았습니다. 그는 아들 셋을 두었는데 세 아들이 모두 게으름뱅이라 날마다 빈둥빈둥 놀면서 시간만 보냈어요. 농사꾼이 늙어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자 세 아들을 머리맡에 불러모아 말했어요. 내가 너희들 몰래 포도밭에 많은 보물을 묻어놓았다. 내가 죽거든 보물을 찾아서 나눠 가져라. 농사꾼이 세상을 떠나자 아들들은 제각기 삽과 괭이를 들고 밭으로 나갔어요. 포도밭은 매우 넓었어요. 하지만 보물을 빨리 찾고 싶었던 아들들은 쉴 틈이 없었어요. 세 아들은 열심히, 아주 열심히 밭을 갈았답니다. 그러나 아무리 땅을 파보아도 보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대체 보물은 어디에 묻혀 있는 거지? 괜히 헛수고만 했구나. 우리 모두 아버지한테 속았지 뭐야? 이럴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낮잠이나 잘 걸 그랬어. 아들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투덜거렸어요. 몇 달 후 포도나무에 포도가 주렁주렁 탐스럽게 열렸어요. 밭이 아주 잘 갈아졌기 때문이지요. 아들들은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어리석었어. 맞아! 아버지가 말씀하신 보물은 바로 이거야! 이제부터는 정말 열심히 일해야겠어.